구속에 한 일이 보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과 이에 나오는 누가복음 14장 또 12장에 나오는 이 본문이 같이 겹쳐지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늘 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 중 화평이란 단어가 이 본문에 나오고 금, 불화, 분쟁, 합당하다, 제자, 능 이런 단어들이 이어 나옵니다. 나온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화평. 우리는 예수 믿고 평안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랴. 우리가 믿는 예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우리는 이 예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해가 됐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면 이해가 됩니까? 근데 누가 지금 이 말씀 하시고 계십니까? 누가?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빌는 자는 얻으리라. 어때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고 편안할 줄 알고 우리가 말하면 화평, 건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예수님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온 것이다. 원수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식구가 원수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지금 전가하는데 이 말씀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기초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느냐? 누가 보면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12장에 내가 세상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여기는 금이 아니고 분쟁하라. 분쟁하라. 예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 화평이 아니라는 것. 금을 주고 싸우고. 분쟁이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을 편은 패로 갈라져 다툰다. 네 패, 내 패 가지고 엄마 편, 아빠 편, 아들 편 이렇게 집안 식구가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해가 됩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들고 예수 전가한 예수 믿고 뭐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 우리 어떻게 이거 가지고 전가할 수 있냐?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한다. 서로 편을 내가 싸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지.
또 14장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합당하다는 말을 이야기할 때는 꼭 안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나를 따라오는 자가 예수님이 생각할 때 꼭 안 맞은 느낌이 드는 자가 나를 따라오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자, 나보다 자녀와 누구를 사랑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에 꼭 안 맞다. 예수님의 마음에 맞지 않고 따라. 오늘 우리가 어떤 그룹이나 뭐 어떤 단체에 들어가 있을 때 리더를 따라갈 때 리더와 마음이 합하지 않냐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팀은 뭐 볼 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예수가 생각할 때 벌써 내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가 네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부지런히 예수 따라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능히라면, 능자, 능하다는 말은 일을 잘하는 재주, 어떤 힘, 어떤 작용의 효과를 보고 능이라고 이야기해요. 능히 내 제자가 못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지 않는 자,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지 않으면 예수 따라가는 일하는 재주와 능력과 힘에 대한 어떤 작용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갈 때는 내 십자가를 지는 짐을 삶을 따라가야 그 속에서 제자의 효과가 나타나, 제자의 능력, 어떤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예수 때문에 십자가 지느냐, 누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한 번만 하고 누가 나를 향하여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하면은 벌써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가 동시에 내 속에서는 제자의 능이 없어집니다. 예수와는 내가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당치 못한 예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내가 예수 따라가는 삶을 매일 그렇게 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결과.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겠다 우리가 막 웰컴하고 받아들이겠다 어떻습니까? 마르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전투 중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 즉 당신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재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탄에게 완전히 당한 것이다. 내가 매일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듣고 보고 행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삶, 우리가 말해 24시간 하는 모든 일들이 전투 중에 있는 내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 벌써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당하는 그 우리가 말하면 전화나 뭐 한 대 맞고 가라앉아서 내가 영적으로 가라앉아서 재기불능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사탄에게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로 빠진다. 그럼 내가 전투 중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뭐 이라크에 가서 전투한 우리 아들이나 사람들 보면 24시간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재탄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무지한 자와 같이 가서 내 기분만 좋으면 만족한 것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승리보다는 누워서 하루를 정리하면 영적 전쟁에서 졌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가 없고 패배가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자격이 갖추어진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면 모든 면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로 인하여 화평하지 못하고 불러한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 전도가 될까요? 누가 예수 믿으려 하겠냐?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늘 집에서 불편한데 예수 믿으라고 담대히 전가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집에서 매일같이 싸우는 이 재미가 있다. 너도 예수 믿어라. 이러고 전가하겠습니까? 어때요?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어봐서.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화평이 아니고 불화를 주러 오셨다, 금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야만 하느냐? 왜 가정이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의 사랑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못하게 하시나? 못하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온 목적이 그렇다. 또 나아가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식구들끼리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내 목숨을 중히 여기는 것보다 사실은 나를 더 중히 여겨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 예수 전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더 사랑하라, 네가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게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 내 마음에 꼭 맞는 나를 따라오는 자가 아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중 마음을 품고 나를 따라오면 그 속심령을 아는 주님이 나에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복에 거는 되시는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느냐? 어때요? 복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예수님께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하는 그 자체는 예수 이외에 무엇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삶을 살면서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의 마음을 합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면 뭐랄까요? 나 외라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처럼 나 외에 아무 신도 너희 앞에 두지 말았으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 외에는 나를 따라올라거든 예수나 나 외에는 너희 심령에 아버지도 필요 없고 아들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오직 나 예수만 생각하고 네가 제일 중요시하는 네 생명까지 내 불로 나를 따라올 만한 심령이 되어야 내 마음이 합다. 진짜 강력한 메시지. 심각한 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정말로 예수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사랑하는 마음을 둘 수 없이 예수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예수 믿으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습니까? 예수 위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눈이 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십계명 주실 때도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내려왔지만 그렇게 해도 그들이 하나님 위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 눈에 보이시는 분으로 이제 오셔서 직접 예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와 같은 예수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존경히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부모에게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위치를 뭐랄까 갖추기 위해서 부모의 위치를 이렇게 부모의 자리에서 부모 가방한다고 막 좀 낮춰서 이야기하면은 자녀에게 군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거리감을 느끼는 이것이 어디에까지 가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제 가정에서 예를 들면 저는 아버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엄청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입으로 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아내 되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너무 쉽고 그 아버지 계시는 곳에 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삶에 대한 가정의 윤리와 하나의 어떤 뭐랄까 섭리적인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교육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 사이와 같이 우리를 표현했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를 통해서 가정의 윤리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 사이의 삶을 배울 수 있고 내가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 윤리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존중히 여길 수 있고 그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이것이 가정에서 깨어지면 예수를 보는 것이 배운다는 것이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것을 보면은 지식으로서는 깨달아서는 알 수 없는 말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물론 계시록에서도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하면 귀 먹으라 이런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똑같은 음성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 같이 들린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대화하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A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앉은 분이 B로 받을 때가 아니면 A-로 받을 때가 많다는 거 우리가 지금 대화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모른다. 천국에 대해서 다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거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열린 자만 듣고 나와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귀 누가 열고 닫습니까?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본인. 듣고 싶어 하는 자가 귀를 기울입니다. 누구가 강연을 한다든지 누가 뭘 한다든지 하면 그냥 들러리처럼 그냥 와 참석해서 못하는지도 모르고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유명한 누구 와서 강연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공연을 한다면 가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잘 들으려고 막 같이 발을 높이들고 귀를 높이들고 같이 소리 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던지기 위해서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게 거부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합당치 않는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내 목숨을 내버리고라도 예수를 사랑할 만한 어떤 마음이 있을까? 내가 다 버리라 그러면 과연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결단함이 있을까? 없다면 벌써 내가 생각할 때 예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착착착착 정리하면서 예수에게서부터 멀어져 나가. 버리고 버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버리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거 내버리니까 내가 무엇인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내버리고 이건 조금 있다 하고 이거는 이러면서 갈라내다 보면은 예수가 없어진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만약에 예수를 통해서 가정이 불화가 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매일 팔을 쥐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으로 오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우리에게 진리랄까요? 그 핵심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린 예수 없이 우리끼리 육적인 면으로 하나 된 삶을 살기 위하여 잘 가기 위해 예수를 접목시키려 하면은 예수로 인해서 우리 속에 분쟁이 일어난다. 예수 하나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되기 위하여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화목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아내와 내가 사랑을 하고 나와 자식 부모 자녀 간의 사랑과 신뢰로 뭉쳤는데 이건 누구로 뭐로 뭉쳤습니까? 혈육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묶여졌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맞아서 내 감정에 맞아서 아내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좋아서 하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야 너 아내보다는 나를 사랑하라 이러면은 아내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못 모시기 때문에 그 예수 안 믿으려고 이제 가정에서 믿으려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분쟁이 시작된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뭐라고 저도 뭐 표현은 그와 같이 제가 생각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은 말씀하셨을 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없으면은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나아가는 삶이 뭐랄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집을 떠나고 본토아비 집을 떠나고 뭘 하고 할 때는 순종했습니다. 그 모든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삭을 제일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사실 하나님이 그 사건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고 믿음의 선조의 반대를 들고 이삭이 이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따라가다가 우리가 말하면은 무엇인가가 내 생각과 내 뜻에 무엇이 조금 틈이 늦어질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이 내 삶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다. 영적으로 순종함에 따라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는 주의 축복이 있고 평화가 있을 수 있고
따라가다가 육적인 면으로서 내가 아차 실수하면은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가 말하면 위대한 왕입니다.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최고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시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삶 속에서는 실수인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바세바를 통한 육신적인 잘못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가정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자녀 교육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녀들을 야단한 일이 없습니다. 그 아들끼리 뭡니까? 남매 간에 일어나는 그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가 한 번도 야단했다는 소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 하더라도 자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징계하면서 야단인 교육이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육신적인 자기 평안함과 자기 만족에 의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내 자녀 야단하지 않는 것은 내 만족에, 내 기분에, 내 자녀 기분을 위해서 놓쳤다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집안 대대에 칼이 떠나지 않는 화를 자처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 가는데 내 아들이 잘못하면 야단해야 되는데 야단 못한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이어서 벌받는 것을 내가 자처함에 자녀를 양육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은 말씀 안에서 완전한 화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 가정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말이 우리가 말하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집을 다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돈도 안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 팔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뭘 봤습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니까 다니고 나면 우리 뭐 묵지? 잠시 조금만 때놓자. 왜? 육신적인 면으로 사랑의 눈으로 염려하는 눈으로 의심하는 눈으로 조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감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에서 우리가 아는 사건대로 성령은 하나님을 속에 있기 때문에 죽었어. 오늘 내가 아내와 되거나 아니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린다고 서운했다가 세상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내가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잠시 내가 땡겨서 내 육신적으로 판단하면 그 과정에 불화를 초점합시다. 화를 초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당한 자가 안 된다. 예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예수 따라간다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천국에서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웰컴하고 받아주시겠네요. 누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봉사했습니다. 내 계획과 내가 가진 플랜으로 그 일을 위해서 선교도 해야 되겠고 교육도 해야 되겠고 봉사도 해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봉사 선교 교육을 위해서 선교해서 주님 날 도와달라고 주님을 이용해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 많은 상장과 플랜을 들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 일 도와주기 위하여 힘들었다. 상 주시겠는 것입니다. 내가 하라는 이 자그마한 일, 이 일을 했으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있지만 네가 원하는 나를 위하여 네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루기 위하여 너를 위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거죠. 그런 일을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죄일이 아닐 때 많이 하고도 헌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내게 주어진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목사의 자리에 섰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어떤 지구 본분이 다르고 아들이 다르고 딸이 다르고 아들도 큰아들 다른 순서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무엇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일 감당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 사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서 있기는 여기 서 있으면서 일은 딴 데 일하는 거지. 다른 일하는 거지.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길을 알아야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자 나를 모아는 훈련 쓰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 이곳에 세웠다면 이곳에서 서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온전한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따라와서 서 있으면 계속 훈련받은 삶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세상 삶을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주님 나를 쓰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은 아니면 따라가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따라간다면은 주님이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시킨다. 매일매일 훈련시키고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매일매일 조금씩 훈련시켜서 그 자리에 세운다. 근데 나는 나이가 다 되고 늦었는데 훈련이 되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오늘까지 훈련 받지 못한 것입니다. 훈련을 쓰게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 역경 이것들이 심하게 내게 닥칠 수가 있다. 이게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될 하나의 코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해서는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일의 훈련에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 사명을 바로 감당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훈련되어지지 않아요. 훈련되어지면은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훈련되어진 것이 내게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는 쉽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훈련되어져서 내가 죽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손들고 엎드려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막상 그 일은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훈련받는 과정은 겪어야 될 과정으로 내가 훈련이 잘 되어지면은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자고 내가 도구가 돼서 주님 앞에 주의 손에 붙잡혀서 있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는 내가 쉽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무런 사명도 모르고 그냥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짊어진 십자가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은혜가 많고 막 그냥 주의 길이 좋아서 내 기분이 많고 또 무슨 일을 하면 무엇 하면 좋을 줄 알고 막 자원하고도 하고 뭐 이래서 주의 일, 뭐 주의 종의 길을 자원하면서 들어서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훈련 과정을 거치자 주님의 바른 제자의 길에 서지 못합니다. 주님의 바른 제자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훈련을 받는 것. 어렵게 표현하면, 기분 나쁘게 표현하면 예수 사랑하기 위해 내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 죽인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죽인다는 것은 기분 나쁘지만 결국은 나보다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훈련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져야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다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제자가 될 힘도 재주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안 지고 간다면. 그런데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기를 원하냐면서 정말로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의 제자가 될 힘이나 재주도 없고 어떤 예수의 마음에 합당치도 않아하고 내 마음대로 주의를 한다고 일을 하면 끝에 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일했다? 그럼 내가 했습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내가 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것을 아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박경진이가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하고 다 했으면 이 박경진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들고 나가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예수. 고로 너희들이 그 일 다 행해도 불법을 행했다. 그것 때문에 뭐였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막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높임을 받은 것밖에 되지 인정받은 것밖에 되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높아지는 일을 예수 때문에 했기 때문에 불법 행한 자가 되었어요.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되는 것 같은 그 심령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중심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내가 예수 마음에 합당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마음이 내게 없다면 정말로 내가 가는 예수 믿고 따르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신앙의 길에서 바른 길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욕을 받더라도 자녀에게 대한 내 의무를 도가 넘치도록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들이 볼 때 과하다 할지라도 나는 응당해야 될 줄 알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본질 때문에 내가 근데 정말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그 길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즉 말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내 신분 나를 보는 눈이 열리면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그 사랑이 내게서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해지면 내가 예수 사랑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심령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심령의 본질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사랑이 내게 없이는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내 만족에서 벗어나면 사랑을 할 수
십자가를 칠 수 없다. 왜? 십자가를 칠 수 없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내 귀에 거슬리는 걸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걸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걸거치는 것을 내가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의 잣대로 가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합당한 자가 되지 않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하여 이 걸음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 때 결론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놓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입장에서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면 죽으러 가라고 같이 죽자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죽으려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내가 죽기 위하여 십자가 짓고 골고다에서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죽기 위하여 예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죽기도 커녕 내가 주님 때문에 이만큼 욕도 먹고 이만큼 고난도 당하고 이만큼 남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니 이제 내게 복 주세요. 죽기는 그냥 복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근데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면 내가 골고다를 향하여 죽으러 가는 것처럼 너희도 결국 나에게 올 때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예수의 제자의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된다고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으면 예수 자신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를 희생,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죽으라고 부를 때는 내가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희생되어지고 남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불렀다. 타인을 위한 희생, 사랑, 봉사, 섬김이지 나를 위하여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 나 때문에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 이박경진아 내가 죽되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죽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 저들을 향하여 죽으면 그 속에서 내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결국은 나와 상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나 혼자 죽는 건 죽으나 사나 누가 나를 받아 안 하면은 내가 사는지 죽은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반응을 해서 내 육신적인 것이 나타나면은 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앞에 죽어야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막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듣고 그 행동을 보고 내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주를 향하여 찬양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면 내가 죽은 것인데 그것을 보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인하여 가정이 분화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때문에 진정한 화목이 일어나는 천국, 가정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바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 지지 않고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뭡니까? 천국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가봤자 낭떠러지로 가는 길입니다. 그저께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는 걸 봤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으나 또 일어나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위하여 계속 달려간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넘어진 것 같으나 일어나고 또 전진하고 전진해야 승리의 삶을 위해 우리가 매일 나아간다고 하는데요. 이 신문기사에 보니까 2011년 6월 13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전쯤 신문 됩니까? 스포츠 신문에 40세의 골프선수 프레이즈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354번을 이 사람이 시합에 출전을 했습니다. 1988년부터 이 PGA와 프레스 무슨 그 컵에 투어를 나섰는데 한 번도 우승을 못했다 했습니다. 네 번 준우승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랄까 컨디션이 나쁠 때도 있고 뭐 이러니까는 2006년에는 탑 2006년 이후에 지금 11년까지 탑3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2008년도에는 2008년 12월에는 여러분 그 골프 칠 때는 퀄리파잉 스쿨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겨우 티켓을 따서 퀄리파잉에 나와 그 다음에 투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슬럼프에 더 빠지고 큰 다운이 심했다고 했어요. 354번을 시합을 나오고 한 번도 우승 못한 그가 40세가 돼서 355번째 시합에 나와서 세인트 주드 클래식 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했다고 했습니다. 상금과 트로피 상금 100만 8천 달러를 받았다. 그동안의 역경은 말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다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넘어지고 못 이긴 것 같지만 354번 한 번도 우승 못했지만 355번째 이겼다면 우리도 오늘 졌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생애의 우승 트로피를 받아야 될 것이 분명하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매일 일으세요. 매일 매일 일어서고 우승 못했다 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끝내는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수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은 끈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두 번 회복 안 되면 포기한다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 에이 말 안 들으면 나 버려둬. 누가 뭐 전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에이 그냥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십자가를 주고 따라간 사명의 길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내 사명 감당 교회에서 355번이 아니라 600번, 700번이나 도전하는 의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심령에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 얼마나 부자입니까? 뭐 투자에 대한 어떤 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1년에 한 번씩 런치 뭐라고 미팅이라고 그러고 뭐 하는 게 있죠. 작년에는 뭐 엄청나게 했지만 올해 또 그 점심과 갱신을 해서 이제 그 사람 그 워렌 버핏 83번 버크셔 해스웨이 회장과 점심 한 끼 먹는데 돈이 263만 불의 낙찰을 봐서 점심을 먹는 그 순간
그 한두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의 어떤 투자 중심을 한 그의 고견을 듣는 대가로 263만 불을 내고 밥을 먹는다 그랬어. 만약에 워런 버핏보다도 버핏보다도 훨씬 더 현명하고 유명한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면 점심값 얼마를 내야 될까요? 점심값 한번 먹는데 263만 불을 내고도 더 수익성이 있다는 걸 계산하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워렌 버핏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식사 상담하고 식사하고 상담하면서 내가 식사값 내겠습니다 하고 얼마 한번 내봤냐. 주님 앞에 상담해달라고 뭐랄까 신청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 내 인생을 상담하겠다고 주님 내가 상담도 내고 주님 앞에 상담 좀 합시다 하고 오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였어. 그냥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문제 있는 내가 하다가 실패했는 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지. 주님 내 앞으로의 큰 미래를 위해서 내가 주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지 그 일을 위해 내가 지금부터 어떤 투자를 하면서 살아야 될지 주님 나하고 상담 좀 합시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가 있냐는 것입니다.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발등이 떨어진 불끈이 위해서 허겁지겁했지 정말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내가 서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와 좀 상담 좀 합시다. 내 인생을 다 맡길 테니까는 주님이 주신 고견을 가지고 내 그 이 워렌 버핏에 대한 어떤 고견을 들으면 그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인생의 어떤 플랜을 주면은 내가 투자하겠다는 결론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온 자가 있느냐면 이거 없이 성공하겠다 그럽니까? 이것 없이는 주 안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결단으로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지금 다 드리는 것 같지만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투자를 받고 확실한 어떤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게 주님 앞이라면 나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가야 결론을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서 대화해보면 오늘 말씀 처음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저 이만하면 잘나가고 평화롭고 괜찮은 가정인데 오히려 문제 생길까봐 주님 만나기를 기피할 때만 더 예수 깊이 잘 믿어라 그러면 이만하면 됐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더 이상 예수 뭐 하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라. 그 말 많이 합니다. 예수 적당히 믿어라. 주님 앞에 그 말이 통하겠냐는 것입니다. 지기 힘든 십자가 지고 따를 것을 주님이 명령하실까봐 예수 만나기를 기피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심령이고 또 십자가를 피하고 십자가를 짓지 아니하고 천국 갈 길이 없다고 하는데 왜 다른 길을 우리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과연 정답일까? 여기 우리가 퀘션을 한번 두고 봐야 되는 거지. 이만하면 됐지라는 말이 주님 앞에 통할까? 사람인데 우리가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데 꼭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할 사람이 있느냐?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합당치 않다 그러면은 안 통하지 않겠느냐? 사랑이라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우리 뭐 누구 선을 보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했던 내 속에서는 자발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사랑을 선택하기는 내가 자발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사랑은
훈련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느냐? 예수 사랑을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 사랑이 유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심정으로 주께 나아가되 주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모든 형편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형편에도 지금 우리가 말하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배고프고 죽고 이 모든 여러 걸 다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만을 사랑하겠다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통과해야 진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빛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